쉐보레는 26일 국내 최대 가전쇼인 2016 한국전자전 KES 코리아 일렉트로닉스 쇼에 참가해 자사의 전기차 쉐보레 볼트 EV를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쉐보레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코엑스에서 26일부터 3일간 산업 통상자원부 주최로 개최되는 2016 한국전자전 KES 코리아 일렉트로닉스 쇼에 쉐보레 전시 공간을 마련해 쉐보레 브랜드의 전기차 기술과 역량을 담은 볼트 EV를 포함한 친환경 제품들을 공개하고 개막 첫날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GM 모빌리티 포럼 GM 마벨리 제임스 김 제임즈 김 한국 GM 사장은 전기차 시장의 한도를 바꿔놓을 쉐보레 볼트 EV의 2017년 상반기 한국 시장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볼트 EV는 쉐보레 브랜드가 추구하는 독창적인 혁신의 가치를 담은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로써 쉐보레는 말리부 하이브리드 밀러브 하이브러드와 최대 전기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볼트 플러그인의 연 차세대 전기차 볼트 EV를 통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구축했다. 특히 전기차 개발 기술과 LG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볼트 EV는 장거리 주행 전기차로 최근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383km 231마일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인증받았으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추가 충전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또한 볼트 EV는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대폭 강화한 커넥티비티와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하고 전기차 고객들의 최적화된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볼트 EV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제품 가격은 내년 출시 시점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개막에 열린 GM 모빌리티 포럼 모빌리티 포럼에서는 한국 GM 제임스 김 제임즈 김 사장을 비롯 로엘 패덕 GM 해외 사업 부문 제품 기획 및 프로그램 부문 부사장과 마틴 머리 GM 전기차 개발 담당 임원이 주제 발표를 통해 급변하는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조망하고 쉐보레 전기차 개발 현황을 패덕 부사장은 자동차 산업에서 앞으로의 5년은 지난 50년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GM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사업 영역을 더욱 강화해 미래를 위한 투자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폭넓은 파트너십과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퍼스널 모빌리티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M은 향후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오토너머스, 공유경제 쉐어링, 친환경차 올터너티브 프로포션 등 4대 핵심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을 통해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퍼스널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